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한인들 중에도 미국에 오래 사신 경우 많은 것들에 적응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익숙해졌기 마련일 텐데요. 그런데 분명히 미국에 처음에 오자마자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참 신기하다 이렇게 느꼈던 것이 있었으라고 믿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외국에서 보기에 아주 특이한 순수 미국 제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SN이 네. 라이프스타일 섹션에서 외국인들이 보기엔 참 특이하고 이상한, 좀 신기한 그런 미국 제품 모두 9가지를 꼽았는데요. 네. 한인들은 이에 얼마나 공감할지 궁금합니다. 아하. 먼저 첫 번째는 스프레이 치즈입니다. 그 예를 들어 이지 치즈 같은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윗크림처럼 이제 스프레이 통에 들어가서 짜면 치즈가 쭉 나옵니다. 네. 맛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뭐 아메리칸, 네. 체더, 샵 체더 등입니다. MSN은 이 스프레이 치즈가 미국인들의 독특한 먹거리 현상이라고 전했고요. 어허. 그래서 미국인들은 편리한 것에 극도로 열광한다며 스프레이 어허. 치즈로 치즈를 뿌려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거기 치즈는 이렇게 딱딱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고 그랬잖아요. 네네. 먹는 거 아니에요 원래가. 네. 그리고 윗크림 같은 거 그냥 입에다가 쭉 짜놓는 미국인들 많잖아요. 네. 이 스프레이 치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크래커 같은 데다 짜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걸 굉장히 특이하게 보면서도 한편으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요. 네. 네. 좀 외국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음식을 그렇게까지 고급 음식이라고 평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한 블로거는 미국인들은 가공 치즈를 사랑하는 편인데 일부 영국인들은 이걸 또 캔에서 짜는 걸 얕잡아본다? 얕잡아보는 경향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는 웹사이트 쿼라에서 영국 네티즌들은 스프레이 치즈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공 치즈를 지적한 걸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에담 스테이너는 오렌지색 사각형으로 된 치즈나 치즈 위즈 같은 녹아있는 치즈는 그냥 노우다, 별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스티븐 존슨은 이상한 밝은 노란색에 완전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가공 치즈는 정말 내추럴하지 않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많이 드시는 최다 치즈도 가공 치즈예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네. 아, 그게 이 짜서 먹는 치즈가 아닌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상하다고 꼽은 거는 스쿨버스, 노란색 스쿨버스라면서요. 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물론 통학버스가 있습니다만 그 어디도 미국처럼 버스가 밝은 노란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이번에 그러니까 한국 나갔을 때 스쿨버스를 보긴 했는데 대체로는 노란색이었지만 그건 다 미국 흉내내서 그런 거고. 그렇죠. 완전히 미국처럼 다 똑같은 모양의 노란색은 아니었습니다. 네. MSN은 미국에서 스쿨버스가 이 글로시 옐로, 눈에 띄는 밝은 노란색으로 나온 게 1939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이 색깔 명칭도 있었습니다. 내셔널 스쿨버스 크롬입니다. 아, 색깔 명칭이. 네. 이렇게 스쿨버스가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진 건 그만큼 눈에 잘 띄게끔 디자인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주방에서 요리하면서 편리한 건데요. 네. 싱크에 달려있는 가비지 디스포절. 네, 네 이거죠. 네. 이 가비지 디스포절은 거의 웬만한 미국 집에는 다 있는 있죠. 시설이죠. 그런데 미국 외 많은 나라들에서는 가비지 디스포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국만 하더라도 거의 없고 없어요. 이제 몇 년 전부터 새로 지어지는 그런 아파트에 일부 설치되거나 아니면 허용되면 입주민들이 따로 사서 설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MSN은 이 가비지 디스포절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아, 환경 걱정은 좀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갈지 않아요. 아, 따로 버리세요? 네, 네. 그래서 유럽 국가 대부분에선 이 갈비지 디스포절 사용이 아예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갈비지 디스포절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야 저 조리대에서 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웬만한 뭐 껍질 같은 거 다 버리고 이 스위치 올려가지고 그래, 갈아버리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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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이 가비지 디스포설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런 게 여기는 없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그 왜 싱크대 밑에 그 U자 튜브. 네네네.
그게 한국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안에서 밑에서부터 냄새가 올라오고 아. 그다음에 어떨 때는 파리도 날라서 올라오고 그런 게 있어서 왜 여기는 유자 튜브가 없을까 그 생각을 한 적은 좀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여기는 한국은... 유자 튜브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네. 물이 거기에 이렇게 차이면서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쪽과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게 없어서 참 그 냄새가 자꾸 나고 그런 걸 내가 기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았을 때는 이런 갈비지 디스포절이 없는 대신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하는 말려서 굉장히 부피를 작게 해서 내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팔았어.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게. 그건 뭐 한층 고급스럽네요. 네, 그렇죠. 예. 자, 이 갈비지 디스포절 뭐 그건 다 그런데 다음은 에어컨디션이 나왔네요. 에어컨디션은 웬만하면 다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에어컨디셔너가 없다는 게 아니라 미국은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쉽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건 기억이 나는 게 미국에 정착하기 전에 여름에 이제 미국에 여행을 오면 건물에 들어가면 어디 가든지 너무 추워서 이렇게 덜덜 떨어서 미국은 에어컨 정말 세게 트는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네. MSN은 미국인들 아마 대다수는 에어컨 없이 사는 건 상상조차 못할 텐데 미국의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오면 어딜 가나 너무 춥다는 그런 컴플레인을 많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도 지난 2015년 이런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 와서 자주 하는 불평불만이 버스든 뭐 호텔이든 어디든 정말 프리징 콜드하다, 추워 죽겠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더워서 숨이 막히는데 에어컨이 아예 없는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것도 아마 못 견디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같이 했습니다. 그때도 은행으로 가야죠. 다른 데로 피서를 가야죠. 예. 계속해서 다음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스키틀즈, 이 군것질용 이 스키틀즈 맛과 관련된 건데 네. 그 스키틀즈 안에 있는 보라색 네. 그 캔디의 맛이 다른 데는 없는 거라면서요? 네. 이 보라색 맛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네. 찾아보니까 스키틀즈는 마을스의 자회사인 링글리에서 생산되는 캔디류입니다. 그리고 1974년 영국에서 최초로 개발됐더라고요. 이후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로 판매 영역을 확장해 나갔는데 미국에는 1979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이 보라색 맛이 다른 나라에서는 블랙 커런트, 검은색 건포도 맛입니다. 그리고 사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포도 맛을 처음 생산해내긴 했는데 네. 여기서는 보라색 그 콩코도 포도가 없어서요. 오렌지 블러썸 에센스 맛으로 마케팅이 됐고요. 실제 지금과 같은 그런 보라색 포도 맛과 향은 미국뿐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럼 나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스키틀즈 맛이? 네. 그러니까 이 스키틀즈라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이게 이제 캔디 아닙니까? 네. 과자예요, 그렇죠? 네. 이게 봉지에 들어있는데 보면은 색색까지의 이제 꼭 그 왜 저 M&M에서 나오는 네, 그 초콜릿처럼 조그만 알처럼 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초콜릿이 아니라 씹으면은 좀 질기면서 네. 과일 맛이 나는 그러한 이제 이 사탕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거기에 포도 맛은 미국에서만 나온다. 네네. 아, 그건 다른 나라도 있는데 포도맛만큼은 미국만 있다. 네. 그것도 신기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물을 따라 마시는 컵입니다. 그냥 컵이 아니라 레드 솔로 컵, 이 빨간색 플라스틱 컵. 이것이 또 순수 미국제라고요. 네, 이 레드 솔로 컵은 사실 미국인들의 상징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인들의 그 파티 필수품 중에 하나니까요. 겉에가 빨갛고 안에 하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폴리스티렌 재질로 만들어진 이 큰 일회용 컵은 애초 가족 소품용으로 만들어졌고요. 이후 대학과 파티 그리고 운동 경기 시작 전에 야외 주차장에서 즐기는 그런 테일게이트 파티 등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서치를 해보니까 레드 솔로 컵 발명가가 지난 2016년 별세했다는 뉴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네. 1970년대 레드 솔로 컵을 처음 만들어서 미국인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발명가 로버트 헐스먼이 84살의 일기로 타계했다. 이렇게 주요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미국에서는 대단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레드 솔로 컵을 미국에서 사용해온 건 오래됐는데요. 근데 이게 이처럼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컵이라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게 된 게 2011년이었습니다. 컨트리 뮤직 가수 토비 키스가
레드 솔로 컵이란 제목의 노래를 발표하면서였습니다. 아. 바베큐 파티와 테일게이트, 축제와 페스티벌을 위한 최고의 그릇, 단순한 컵이 아닌 나의 친구라고 노래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 미국 파티의 트레이드마크 컵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또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요. 자제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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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제 커피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미국만의 커피 문화가 따로 있다고요? 네. 네. 저는 아메리카노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건 아니고 grab and go 한마디로 이 투고 커피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선 보통 그곳에 이제 앉아서 머그컵에 커피를 마시면서 좀 즐기는 편인 반면에 미국인들은 투고 컵에 주문해 갖고 가서 커피를 마신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아침에 회사 출근하기 전에 투고해 가는 그런 분위기를 가리키는 얘긴데요. 에스프레소의 본고장 이탈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앉아서 몇 시간씩 커피를 마신다고 하죠. 그래서 그 스타벅스가 유럽에 진출할 때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거기서는 다 앉아서 정말 시간을 느긋하게 앉아서 이 뭡니까 커피컵 정말 이쁘게 만든 잔에다가 이 커피를 마시는데 이 종이에다가 말이죠 들고 말이죠 플라스틱 뚜껑 씌우고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마시니까 그걸 누가 마시냐고 그랬는데 요즘 유럽 가보세요 다 그러고 다녀요. 이탈리아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스타벅스가. 네. 네. 미국 그러니까 이제 저 유럽 사람들도 이제는 다 서서 걸어다니면서 그거 마시고 있더라고요. 네. 네.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 다음에는 또 이 창문 방충망과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다른 나라는 새들이나 벌레들이 창문을 열어놨을 때 집 안팎을 오가며 자유롭게 날아다닌다고 MSN은 전했습니다. 아하. 창문 방충망이 없는 곳이 그만큼 많다는 설명인데요. 아, 그래요? 네, 일부 국가는 벌레를 막기 위해서 모기장 같은 걸 이제 침대에다가 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유럽 국가에 가서 방충망 없는 걸 신기해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하네요. 아, 저 말았네요. 거기는 모기가 없나? 그러게 말이에요. 방충망 없으면 굉장히 이 벌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럴 텐데. 예. 네. 자 이제 마지막은 먹는 거 관련한 얘기인데요. 네. 와이프레드가 꼽혔어요. 네, 이건 아메리칸 와이프레드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흰식빵? 네. 전 세계 빵 종류는 이제 셀 수 없이 많습니다만 다른 그 어떤 것도 미국의 와이프레드 같지 않다고 MSN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와이프레드로 피넛버터랑 젤리 샌드위치 만들어서 차가운 우유와 함께 먹으면 그 어떤 것 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꼽았는데요. 한국 식빵을 안 먹어본 거예요. 이분들은요. 정말 빵 워낙 많이 만드는데 한국의 네. 식빵도 맛있는데 미국인들의 특별한 빵이라고 하니까 저는 잘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네, 이제 뭡니까 저 어린 아이들 학교 처음에 갈 때 보면은 네. 이 런치 싸가잖아요. 제일 많이 싸오는 게 다 이거예요. 화이트 브레드에다가 피넛 버터 이렇게 발라가지고 가운데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네. 집어넣어주는 게 가장 쉽고 가장 많은 애들의 런치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맞아요. 피넛 버터 젤리. 네. 네. 근데 이제 그 화이트 브레드 그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삼립 식빵이 나왔었거든요. 그 삼립 식빵이 바로 이런 빵이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발견된 저 발명된 그런 빵이군요. 그러니까. 네. 아, 참 재밌네요. 재밌네요. 오늘 여기 뭐 많은 분들이 네. 네, 금요일에 맞는 재밌는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재밌어요. 이렇게 써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 최고. 최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